자, 그러면요, 저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상황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1%, 코스닥도 한1.4% 정도 올랐습니다. 기분 좋은 상승.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미국 시장이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시초가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애플과 아마존 등의 대형 빅테크주들이 시간에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오늘 이제 장전이었죠. 그래서 미국 선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의 출발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바로 코스피 기준 마이너스까지 아침에 일찍 전환이 됐었는데요. 코스피 저점은 2664포인트까지 마이너스권에 내려가졌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매수가 이제 이루어졌고요. 삼성전자나 삼성 SDI 등 대형 IT 그리고 이 화장품주를 포함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코스피가 플러스 전환했죠. 네.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뭐 애플이나 빅테크 이게 굉장히 뭐 어렵게 빠지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좀 우려가 많았지만 사실 굉장히 뭐 외람된 말씀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연예인 걱정, 강 작가님 걱정, 애플 걱정 이건 의미가 없다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애플이 마진율이 43%나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 2분기 이제 중국 영향 때문에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비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CEO가 이야기하고 CFO가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시장은 네.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순매수 전환이니까 그다음에 기관의 선물 매수세 전환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코스피가 2694포인트까지 장중 고점을 보였습니다. 오전에는 전기전자라든지 화학, 섬유복 업종 중심으로 반등세가 시현됐고요. 외국인과 지금 기관의 코스피 매수세가 강화됐는데 역시나 삼성전자 낙폭 과대 인식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방송 때 분명히 한번 말씀드린 게 이 달러와 기준 200주선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빠졌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혹시 될 수 있는 지표일 수 있다라고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오전 기준 삼성전자하고 삼성 SDI, SK 하이닉스 세 종목이 오전만 놓고 본다면 코스피 한 플러스 20포인트 정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이제 미중 관세 철폐 가능성도 주목이 됐는데 중국 측이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의견을 밝혔고요. 관세 인하가 된다면은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소 축소되는 효과가 있고 이 실행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국내 증시에는 어떤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지 시간 11시 30분부터 홍콩 증시가 급상승 전환했는데 항성 테크 지수가 이제 오전에 5%대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빅테크와 컨슈머 업 중심으로 강세가 이루어졌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중국 ADR 관련 미중 회계 감리 조율 진전 뉴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함께 미국 증시 상장된 중국 기업의 현지 감사를 허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쇼커버링이 강하게 이야기되면서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위안화도 움직이면서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급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이제 2684포인트까지 다소 이제 상승폭이 좀 주춤했던 코스피가 이 이슈가 벌어지면서 장정 고점을 돌파하면서 2696포인트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네. 오후 한 2, 3시 정도 되니까 또 로이터통신에서 해당 인구 1238만 명에 해당하는 상해 일부의 그 지역에 대한 락다운 해제 이슈가 로이터통신을 통해서 나왔고요. 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추가 보양책 사용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약속하는 등 2022년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 경제 목표 달성을 추진하겠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어떤 정부 중국 정부의 입장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을 순매수를 강하게 들어왔고 삼성전자 블록딜을 제외하면 약 28일 만에 이제 순매수가 들어온 거죠. 코스피는 4월 들어서 딱 5일만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기관은 이제 철강이나 통신 제외한 대부분을 기관들은 오늘 매수를 보였고요. 이 삼성전자는 과거의 이제 이력을 보면 고점 대비 한 32에서 35% 정도 빠지면은 저점을 보여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달러 차트 기준으로 200주선 정도의 바닥과 거의 비슷하게 빠진 자리가 겹쳤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다만 이제 다음 주 FOMC 전후로 해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 2010년 이후에 이제 주봉 기준으로서는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 1250원 돌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환율 영향이 조금 아직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더 남아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항생 테크 이게 이제 요즘 많이 자주 들리는데 요즘 거의 뭐 코인처럼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뭐 몇십 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혹시 뭐 이게 변동성이 이게 큰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뭐 항생 테크가 네
변동성이 큰 이유 혹시 뭐뭐 네. 뭐 나오는 게 좀 있습니까? 네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슈가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 관련된 그 회계 감리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켜줬고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미팅을 조만간 뭐 중국 내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좀 뭔가 조율하는 듯한 그래서 중국 쪽의 봉쇄 때문에 다소 이제 성장률이 좀 문제가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치들을 좀 풀어주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잡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아, 일단 모인다는 건 좋은 시그널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예.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논의를 한다는 거니까 좀 불확실성이 다소 좀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네. 아, 중국 쪽에 요즘 관심이 좀 있으신 모양이에요, 우리 강 작가님. 네, 뭐 그다지. 네, 그렇지 않고. 아, 그다지. 네. 근데 제가 뭐를 물어봐. 네? 왜 물어봐, 근데? 아니 왜냐면 계속 나오니까요. 아, 계속 네, 나오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중국과 홍콩이 많이 싼 것 같긴 하더라고요. 홍콩이 네. 가격 많이 내렸죠. 네, 그죠. 네. 네. 그 중에 제 주식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이제 그 올 섹터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올 컨트리 포트폴리오로 좀 넘어가셨어요. 아, 중국도 당연히 해야죠. 네, 중국도 그래서 제가. 두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거의 한 80 가까이 되고 두 종목은 한 30 마이너스? 요 정도 총 네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 두 개가 마이너스 80이고 네. 나머지 두 개는 선방하고 있군요. 그러면. 그렇죠. 예. 핑안 굿닥터랑 뭐죠? 핀안 간다고요? 아, 핀안이 아니고 네. 핑안, 평안. 아, 핑안. 아, 그 보험회사죠. 평안 보험. 네, 아, 네.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핑안. 좀 원격 의료 관련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아, 아주 전망이 좋았다가 지금 마이너스 한 70몇 퍼센트인 것 같습니다. 저 어머니 견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기 정 프로님 저분 정말 매번 그렇게 잃는 건 맞아요? 라고. 매번은 아니죠. 예. 리나노 신소재라고 제가 한번 먹은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맞습니다. 예. 이제 대체로 한 40몇 종목 가운데 거의 이제 한두 종목 빼고는 예, 마이너스를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뭐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엄청나게 갖고 있는 그 원격 의료 관련 주식 실적이 아, 안 좋아서 급락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예, 예. 그 캐시우드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추세 추종을 하시는군요. 아, 그 캐시우드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캐시우드 투자 보니까 저랑 거의 이제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 그 많이 보셨겠네요. 근데 그때는 네. 워렌 버핏처럼 했죠. 아, 그러니까 추세 추종하는 사람 바꿨군요, 이렇게. 네. 아. 오. 네. 여튼.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거꾸로 하는 사크라고 있거든요. 숏 아크 그게 아, 거의 더블로 났습니다. 아 샤크. 예, 예. 숏 쇼다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쇼다크. 예. 강 프로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전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리 국민 남편이라고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네. 같이 공감하셔야죠. 네. 자 그럼 오늘 섹터별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 어느 섹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뭐 역시 오늘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반도체 IT 하드웨어 업종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최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이 광고나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같은 B2C 기반의 사업은 상당히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보였지만은 B2B IT 투자 관련 그러니까 클라우드나 자동화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상당히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니즈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인건비 네. 부담에 따른 자동화 증가 여기 때문에 IT 쪽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코스피 200의 4월 27일 기준으로 봤을 때 3개월,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승했습니다만 주가 하락이 IT 쪽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죠. 그 가운데 코스피 200 대비 괴리도가 큰 저평가 업종을 꼽아보면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IT 가전 등 IT 섹터가 상당히 많이 꼽힙니다. 그래서 IT 하드웨어 전체 업종 종의 2022년 예상 ROE가 코스피 200 ROE가 이제 9.95% 정도인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ROE가 15.37 그리고 네. IT 하드웨어는 16.24% 그리고 IT 가전은 11.17%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성 전망이 상당히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대비 굉장히 언더퍼폼을 굉장히 했거든요. 특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차트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네. 보시면은 이게 삼성전자의 흐름을 이제 그냥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뭐예요, 이게? 그 붉은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레비뉴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나 이익단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상당히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검은색으로 처진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 수준이죠. 계속 이제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괴리가 너무 커져서 다소 조금은 전자에 대한 이슈가 좀 이제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데 이제 뭐 일부 저희가 삼성전자 이슈를 이야기를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요인이 또 많기 때문에 뭐 이것만 갖고 뭐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소 실적 대비해서 좀 너무 빠졌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수급을 좀 체크해 보니까 지난 4월 1일부터 28일까지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3조 5,250억을 매도했습니다. 엄청난 매도를 했고요. 지난 28일 기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0.93%. 이게 지난 2016년 11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외국인들이 네.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근데 진짜 외국인들이? 글쎄요. 뭐 IT만 삼성전자만 판 건 아닌 것 같고 뭐 한국 시장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글로벌 인플레가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 뭐 신흥국 예를 들어서 뭐 호주나 다른 쪽은 원자재를 수출하는 쪽은 또 지수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남미 이런 데도 많이 올랐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이 굉장히 높은 이런 국가들은 국가에 대한 어떤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실은 뭐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아무래도 그런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전자에 대한 수급이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일부 분석도 되는데요. 네, 우리 강 작가님이 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삼성전자를 왜 싫어하나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삼성전자가 좋은 게 뭐 있을까요? 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살 것들이 많은데. 싫어하는 거 많네요. 아, 싫어하는 거랑 좀 다르다니까. 좋아할 이유가 없다. 아, 좋아할 이유가 없다. 좋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참 잘 나갈 때 삼성전자 뭐 스마트폰도 잘 나가, 반도체도 잘 나가, 뭐 가전도 잘 나가, 다 잘 나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여러 개가 다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도 계속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네, 그 레비뉴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아, 네. 미래가 불투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만도 같이 빠집니까? 어때요, 요즘? 대만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같이 많이 팔았었죠. 팔았었는데 이제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사실 뭐 전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파운드리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 사실 메모리 쪽의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밸류를 받고 있다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밸류업을 하려면 이제 파운드리 쪽의 경쟁력이 좀 부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려면은 파운드리 수율이 좀 잡힌다든지 그다음에 TSMC를 좀 약간 어렵겠지만 따라가는 모습 보여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고객사를 많이 확보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M&A를 어떻게 좀 똑똑한 M&A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언제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몇 가지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께서 어제 그 리포트를 하나 낸 게 있어서 그냥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락바텀은 연간 저점 배수들의 역사적 평균인 PBR 1.2배 수준이다.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6만 원 수준으로 아마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른 거 빼고 어제까지 빠진 걸 보면 사실은 하단이 락바텀이 얼마 안 남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은 저점 매수가 이제 분할로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리포트 내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은 아마 15조 2천억 정도로 1분기 대비로도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바닥권 진입에 대한 이슈는 사실 어제 리포트 상으로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PBR 1까지 욕심을 좀 부려보려고 합니다. PBR 1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 1.2가 네. 좀 부족하다. 1로는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네. 아, 1까지는 한번 보겠다 이거죠? 네, 지금 1.2 6 정도로 나오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리포트 내용 보면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의 박스권 이렇게 뭐 리포트 분석은 돼 있습니다. 뭐 어쨌든 한 분의 어쨌든 뭐 분석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이제 저렴하다고 판단될 때 들어가는 거 밸류에이션 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어땠을까요? 네, 뭐 셀 업체들의 발표가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주가 흐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 SDI가 상당히 역대 1분기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죠. 근데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SDI 같은 경우는 전 사업이 고르게 성장세가 실적 상승 요인인데요. SK 이노베이션은 좀 달랐죠. 호실적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좋았던 실적은 정제 마진 급등 때문에 난 영향이죠. 그 배터리 사업부문을 보면 매출액에서 전년 동기 대비 2.4배 증가하긴 했지만 그 성장세 부분에 조금 이제 빛이 발하는 것이 영업이익이 역시 손실을 보이고 손실이 조금 개선됐다 여기에 만족하기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뭐 LG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5% 가까이 빠졌죠. 그래서 약간 차별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셀 기업들의 실적을 두고 뭐 어려워진 뭐 환경인데 그걸 감안한다면 그래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높아진 원재료 영향이 이제 2분기 들어서 본격화될 것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률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좀 많고요.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의문은 뭐
뭐 크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좀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일론 네. 머스크가 결국 테슬라 지분을 일부 매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일단 440만 주 정도를 팔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인용을 했고요. 약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정도를 일단 현금화했다고 보는 거죠. 최근에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는 뭐 일론 머스크가 빌 게이츠를 대상으로 해서 공매도였다고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기까지 네. 했는데 네. 본인도 팔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트위터 인수 대금 조달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인수를 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이 더 되기 때문에 한 50몇 주 되죠.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뭐 더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끝났다라고 말했다면서요. 근데. 네.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은 추가 매도는 없을 거라고 일단 본인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가 매도가 없을지는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정말 추가 매도가 없다면 뭐 테슬라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바닥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하고 이제 테슬라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인 기존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전동화 관련된 전환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제 크레딧 비용 증가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거의 19.2% 20%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1분기 글로벌 자동차 서플라이 체인이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이제 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테슬라 수익성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100억 팔면 20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영업 이익률이 19%. 그렇죠. 거의 뭐 이익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애플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44%나 지금 마진율이 나오니까 네. 야, 이 정도로 높나 할 그렇게 정도예요. 그렇게 돈이 많이 남을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가격 증가가 그만큼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MS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도 다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구글 뭐 이런 데도. 네. 네. 그래서 그렇고. 근데 테슬라는 지금 작년 1분기가 5.7%였어요. 근데 작년 2분기가 11%, 작년 3분기가 14.6%, 작년 4분기가 14.7%, 올해 1분기가 19.2%.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진짜 근데 19%?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네. 가격 증가를 충분히 할 수 네. 있고 또 이제 네. 여러 가지 반도체 이슈도 사실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제 하면서 반도체 이슈에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2차 전지 관련된 뭐 소재 쪽을 보더라도 테슬라 편에 서 있는 종목 중심으로 좀 차별화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타 완성차 업체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20% 정도 수준이니까 그쪽으로 좀 몰려있는 쪽이 결국 유리하다 볼 수 있겠고 LG 에너지 솔루션 1분기 잠정 실적 서프라이즈도 역시 테슬라 효과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 향 원통형 전기차 배터리 부분 실적 추정치가 계속 사용 조정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원통형 전지 쪽에 대한 방점이 좀 찍히고 있고요. 테슬라 관련된 부분은 역시나 이제 뭐 지분 매각 이슈 때문에 다소 좀 흐름이 약하지만 LNF가 가장 이제 테슬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보자 이야기도 좀 많은 것 같고 오늘 움직임은 신행 SEC 그다음에 CIS 이런 종목이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 그 2차 전지 3대 기업들이 전부 다 서프라이즈를 보인 거 맞나요? 그러면 그 SK랑 LG랑 저기 삼성 좀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으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좋았는데 이제 그 좋았던 것이 사실은 이 손실폭은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사업 부분이 역시나 적자였고요. 손실폭은 조금 줄었죠. 근데 정제 마진 급등이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우린 폭망했다라는 애플 TV에 시리즈가 있습니다. 드라마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네. 보면 이제 주식인가요? 위워크라고 유명했잖아요. 아, 위워크 알죠. 네. 폭망했잖아요, 거기. 네. 예. 네. 네, 그 위워크의 CEO를 어떻게 주변에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지 그런 과정들이 좀 잘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국에서는 약간 좀 CEO나 이 창업자가 뭔가 좀 약간 똘끼를 많이 보여주면 그럴수록 더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더 주가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처럼 일론 머스크.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다 좀 과해지거나 그럴 때 한 방에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뉴욕의 사례로 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차원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테슬라가 한 방에 갈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그죠?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네. 아, 근데 항상... 오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조크를 네. 하나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네. 코카콜라 인수하겠다. 그래서 코카콜라에 코카인 타가지고 만들겠다 이런 조크를 올렸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트위터가 그만큼 이제 자유로운 의견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걸 빗대어서 이제 자기가 조크를
한글로 보는 것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뭐 조금 오버 아니냐. 그리고 댓글들이 뭐 그리스도 사라, 뭐 어디도 사라, 뭐 이렇게 막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고 하는데요. 약간 좀 이 트위터 이슈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제 코카콜라까지 건드리면서 약간 좀 오버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워렌 버핏이 대주주인데 왠지 안 팔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시각에서는 코카콜라 살려면 워렌 버핏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쵸. 10% 갖고 있죠, 워렌 버핏이. 네, 그렇죠. 코카콜라. 자, 그리고 석탄 관련주들이 오늘 좀 뭐 달렸습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전일이죠.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재정부 홈페이지에 석탄유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보통 많이 수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그 2022년 5월부터 23년 3월까지 약 11개월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보통 석탄유 상품의 수입 관세율이 3에서 6%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0으로 이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석탄 부족 때문에 뭐 전력난이 발생했다는 것과는 좀 상반된 기조인데 중국의 현재 전력 생산의 약 70%를 화력 발전소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원재료가 전체적으로 석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석탄이 중국 전체의 에너지 발전의 56%를 차지하죠. 그래서 이번 그 정책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면서 뭐 제조업을 좀 지원하는 의지를 좀 피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 기대감이 또 낮아지는 거꾸로 이제 또 반감이 될 수 있는 반대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석탄 관련주로서는 오늘 이제 GS 글로벌이나 KPF 이 두 종목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이 좀 괜찮았습니까? 어땠나요? 네, 사실 이제 화장품은 아침에 굉장히 좋았죠. 네. 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컨센 대비는 좀 낮게 나왔지만 네. 굉장히 안 좋게 봤던 상태에서 그것보다는 훨씬 좋네 이러면서 이제 어제 사실은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오늘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실외에서 이제 5월 1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이 좀 올라왔는데 이 좀 올라오다가 종목들이 좀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색조 화장을 많이 할 거다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클리오 같은 종목이 좋을 거라 보이잖아요. 근데 클리오는 아침에 굉장히 좋았다가 윗골이 달고 장 막판에는 은봉으로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느껴지기 시작한 것 같고요. 네. 뭐 오늘 강세를 그래도 보였던 종목은 뭐 제이준 코스메틱이나 리더스 코스메틱, 오가닉 코스메틱,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뭐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세였는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주요 메이저 종목들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던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면세점도 조금 이제 아침에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세점 매출이 이제 화장품 매출에서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지금 면세한도가 600달러인데 아마 가격대가 화장품에 가장 적합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를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가장 다양한 종류를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으면서 최신 카테고리까지 구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한국 면세점이 경쟁력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중국 내 뭐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봉쇄 조치 때문에 면세 수요가 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있어서 다소 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아침에 보면은 면세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JTC라든지 글로벌 텍스프리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뭐 반응을 보였다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도 참 많이 우리 소비를 하시죠, 우리 부장님. 주식도 위에서 많이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기 어디죠? 그 아벤느에 나오는 그 트릭세라라는 그런 로션이 하나 있어요. 아벤느? 예, 거기에서 나오는 트릭세라라는 로션인데 그게 이제 아기부터 뭐 어른들까지 바를 수 있는 그냥 로션이에요. 그거 하나 얼굴에 바르고 그냥 뭐 스킨을 위해 이제 그냥 뿌리는데 그냥 그 장미수, 네, 로즈워터 그거 뿌리는 걸 끝납니다. 네, 장미수. 장미를 뭐 담근 물이에요? 장미를 추출해서 장미에서 추출해서 이제 그 스킨을 만든 거죠. 아 어쩐지. 네. 아 우리 박명 부장님 딱 지나가시면 장미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아 예사롭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아마 가슴을 설레게 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물을 바릅니다.
그렇죠. 먹지도 못할 거 어차피 물이나 바르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세수하고 네. 물 바르면 되죠. 네. 네. 가치 판단의 기준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 강프로님 굉장히 많이도. 중요합니다. 네, 자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네. 자, 다음으로는 어떤 뭐 종목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아주 반갑게도 OCI가 급등을 했죠. OCI요? 종가 기준으로 8.3%. 네. 네, 이게 뭐 우리가 잊혀졌던 태양광인데요. 이제 신영증권의 분석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이 정기 보수에 가려진 탄탄한 실적이라는 이제 뭐 제목으로 OCI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본적인 케미칼 쪽에서는 폴리실리콘 가격에 큰 변동은 없었고요. 원료인 뭐 메탈실리콘 가격 상승이 원가에 반영되면서 일부 영향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탄탄했다. 그리고 석유화학이나 카본 소재는 유가 상승 레깅 효과 때문에 전분기 대비 48%나 급등했다. 그리고 네. 에너지 솔루션도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07%나 증가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좋았다는 거고요. 도시개발 사업 부분도 흑자 전환하면서 상당히 매출이나 이익이 반영이 커지는 구간으로 이제 분석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최근에 폴리실콘 가격이 상당히 견조하다. 그리고 중국의 증설 우려가 있긴 하지만은 탈러시아 영향 때문에 태양광 설치 수요가 상당히 짱짱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비중국 제품 선호 때문에 아마 OCI 말레이시아산 제품 판매가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분석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굉장히 좋았고 네. 시가 배당률도 2% 그리고 배당 성향도 30% 그리고 자사주 매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 환영 정책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오늘 아주 오랜만에 8%대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입장이 선회됐던 게 알려지면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EU가 이르면 내주에 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던 입장인데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를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의 이제 그 슈베트 지역의 PCK라는 정유 공장이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이 홀란드하고 지금 이제 그단스크 해양을 통해서 원유 수입을 하기로 폴란드와 합의를 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조금 불식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독일이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사실은 EU가 이 금수 조치를 정말 이제 합의할 수 있을지는 사실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산 원유 금수 문제는 EU 관련된 27개 회원국이 모두 승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강력하게 반대했던 독일이 좀 입장 선회를 하긴 했지만은 헝가리라든지 그다음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여전히 이제 좀 반대를 하거나 조심스럽게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다만 이 독일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SH 에너지 화학이라든지 한국 석유, 중앙 에너비스, 흥국 석유 등의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독일이 그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에너지 의존도가 유럽에서도 뭐 가장 높은 수준이더군요. 그렇죠. 뭐 그 예. 가스는 특히 그렇고 이제 가스를 딱 끊으면은 이제 독일 겨울이 굉장히 춥거든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네. 네. 슈레더 전 총리도 네. 러시아 저 국영 가스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즈프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죠. 네. 네. 그건 좀 반성해야 됩니다. 네. 푸틴 친구고 그래요. 그래서 네. 아, 슈레더가? 네, 네. 예. 친해요? 네, 둘이 친해요. 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말이지. 하여튼 독일 어쨌든 이제 입장을 좀 선회했다 이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유럽이 그런 원유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뭐 좀 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유럽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도시가스 요금 인상 되면서 그 이 가스 회사들이 좀 좋았습니까 오늘? 네, 뭐 올 1일부터 이제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는 지금 도시가스 요금을 8.4에서 9.4% 인상할 예정으로 발표가 나왔는데 그러면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이 약 월에 2,450원가량 평균적으로 네.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한 월 가스 요금 평균은 29,300원 평균에서 약 31,750원으로 인상이 될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호재도 나왔었던 것 같고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야마할에서 유럽까지 가는 가스관을 통한 폴란드나 불가리아 이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대상이 확대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럽 뭐 천연가스 가격이 또 급등세가 계속 기록 중에 있죠. 여기에 따라서 뭐 대성에너지나 GSE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좋았는데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폴란드나 불가리아 쪽에 이제 가스 공급을 중단한 게 이제 루블화로 뭐 결제를 안 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이 러시아 쪽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원래 뭐 달러나 예를 들어서 뭐 유로화를 갖다 주면 그걸 갖다가 그 러시아 쪽에서 환전을 해가지고 80% 이상은 아마 루블화로 이렇게 들어갔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스프롬 방크나 거기 주로 가지고 바꾸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꾸기 때문에 결국 루블화로 돈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결국 이제 쉽게 말하면 러시아 쪽에서 사실은 환전해서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니네들이 이제 환전해서 갖고 와 이렇게 사실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뭔가 바뀐 건 아니에요. 결국은 루블화로 환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는 아닌데 약간 자존심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지만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대상이 좀 확대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 오늘 저 금요일 저녁 이 오프 스튜디오를 또 지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또 인사를 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강 작가님 또 우리 박 부장님 아주 그 봐서 반갑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인사 한번 좀 나눠주세요. 네, 지금 다 가셨고요. 자, 그러면 아 오스템 임플란트.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참? 아 오늘 장중 3%까지 플러스를 보이다가 네. 이제 종가 무렵은 조금 이제 윗골을 달았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갖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뭐 특별하게 뭐 제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사야 된다 말씀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제 첫날 낙폭, 그러니까 어제 기준이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낙폭으로 인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올해죠. 12개월 포워드 PER이 이제 12배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뭐 디오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10배 초반 정도이기 때문에 가격 수준은 거의 이제 기존의 다른 임플란트 업체와 비슷하게 빠졌었던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주가가 또 마이너스가 꽤 나왔었죠. 근데 이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종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표를 가져온 표는 띄워주시면 제일 위에 보십시오. 이 표의 제일 위에 보시면 2022년 4월 29일 자사주 신탁, 지금 신탁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사주를 사는 신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장중 신청량이 이제 원래 신탁을 하면은 전날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68,615주를 사겠다라고 이제 전날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마이너스 때는 체결이 안 됐고요. 장중에 아랫골을 달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체결가가 아침에 11만 600원 정도부터 이제 그 신탁을 사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저 규모가 한 100억 정도 되네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100억 좀 안 되겠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뭐 끝까지 이제 얼마나 뭐 어느 정도 체결가 평균을 산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돌릴 때 보니까 사실은 체결가보다 더 밑에까지 주가가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신탁 관련하고 장중에 그 자사주를 사기 시작한 단가가 체결가가 11만 600원 정도부터 체결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장중 신청을 미리 공시를 하면은 그 정도를 다 당일날 소화를 대부분 합니다. 그 물량을. 그래서 이제 아마 샀을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네. 아침에 사기 시작한 가격이 이제 11만 600원 정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랫골을 달면서 이제 장중 플러스 아마 3%대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종가 무렵은 1%대로 플러스로 끝났는데 수급을 막판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팔았지만 기관들이 오늘 수급이 아마 23만 주인가요? 순매수가 정도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액티브 쪽에서 조금 들어왔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저가 매수세로 일부 이제 기관들이 좀 들어온 것도 수급적인 변화가 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 지난번에 횡령한 그 돈이 어떻게 됐나요? 천 몇백억 그거. 아, 횡령한 돈 2,200억 중에 아마 금괴로 횡령 그 금괴로 하여튼 뭐 하려고 했던 것들은 이제 회수가 좀 되고 아 그건 다시 회사에 들어갔고요. 네, 그건 네. 이제 다시 이제 됐는데 뭐 일부 금액은 아마 안 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더 자세한 소식 알고 계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영업 뭐 손실 이런 것도 처리가 되고 뭐 일회성으로 네. 아마 되겠죠. 우리은행도 왜 500억 뭐 나왔다면서요? 614억인가 지금 뭐 금액이 좀 늘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란에 이란의 한 회사가 우리나라 대우 일렉트로닉을 이제 뭐 인수한다 이러면서 이제 계약금으로 우리가 먼저 받았던 거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걸 이제 민기적하다가 이제 이렇게 직원이 꿀꺽 한 거죠. 예. 네, 근데 그것도 아마 지금 현재 뭐 다 탕진했다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 600억을 이미 다 신나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선물도 했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또 그 호주 쪽에 가족들이 또 부동산을 좀 이렇게 사놨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 이게 회수를 좀 해야 되는데 아 요즘은 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뭐 액수가 되게 크더라고요.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횡령을 할 때.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신기하네.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될지 이건 사실 잘못하면 외교 문제로 또 비해야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주요. 왜냐면 이란 그 회사 이제 줘야 될 돈인데
못 주고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우리 은행이 뭐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여튼 뭐 10년 전부터 있었던 이 횡령을 알아내지 못한 것도 이제 대단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슬픕니다. 자, 그리고 수자원 관련해서도 뭐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뭐 지금 언론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서울형 수변 감성 도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동안 단절돼 있던 서울 전역의 332km에 달하는 실개천과 소하천 등 수변 중심으로 이제 공간 구조를 좀 재편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순히 이제 하천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나 경제, 뭐 일상 휴식 등의 다양한 야외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정비하겠다 이런 논리고, 지금 아마 이게 총 사업비 100억 정도로 이제 투입이 되면서 이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인데, 이 대상지가 이제 도림천, 그다음에 정릉천, 그다음에 홍제천 상류와 중류 이렇게 네 곳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시범 사업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이제 뉴보텍, 뭐 시노펙스, 그다음에 CSA 코믹스 등 이제 수자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고요. 한강 르네상스나 경인은화 등의 이제 사업에 참여했던 지능 기업도 장중에 반응을 보였고, 그다음에 웹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게 공원 조성 사업에 이제 소재를 공급한 아마 그런 뭐 경험이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웹스라는 회사도 시장에서 뭐 장중에 다소 부각을 나타냈습니다. 네. 100억이면 규모가 뭐 엄청 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오늘 시장은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 주말에 어떻게 뭐 이제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계획 같은 거 좀 있으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네, 뭐 주말에 뭐 외부에 나가는 게 사실은 뭐 쉽지 않았죠. 뭐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좀 완화가 된다고 하니 좀 나가볼 생각이고요. 아. 뭐 앞으로 또 강 작가님도 뵈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강 작가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지극정성이신 것 같습니다. 강 작가님도 이제 결정하시죠. 네, 저희도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그 이미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그 60억의 향방이 결정됩니까? 아니요. 아, 뭐예요? 아, 그 저렇게 정성 들이시는데. 아니 뭐 그렇다고 저희가 여의도를 걸으면서 뭐 깍지를 낄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깍지까지 또 나옵니까? 그건 아니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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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국민 여보 우리 강 작가님의 60억 어디로 갈지가 지금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지금 몇몇 애널리스트는 아니겠죠. 펀드 매니저분들. PB 아니에요? PB? PB분들이 굉장히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네. 네. 무섭네요. 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뵈면 되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